아니 어떻게 정치판에 이재명 같이 청렴한 사람이 거지 말이야. 나한테리 뭐를 결코 없는데. 아니 대장에 빠진 기록이 없다. 빠진 기록이 없어. 그리고 뭐래 349분을 압수수색했으면 하나라도 나올 거야 이거. 아 지금까지 별거 나오지 않아. 아니 녹취록에 이재명한테 줬다는 사람이 녹취도 없다. 그 돈이 그렇게 부들부들하니 돈판에서 사면서 아니 검사들 제 아이니까 걔 냄새 맡는 게 아이니까 나는 자료에서 밥 안 먹으면 안 얻어 먹는 사람 와 진짜 괜찮아 원래대로 진짜 저 진짜 예수보다도 그런 사람이래요. 아니 자기 부인 법인카드 쓰시 10만 원짜리 빼고는 없다니까요 진짜. 나는 성남시장에 당선돼가지고 모라트룸 선언할 때 그때 이재명이를 계속 추적했어요. 내가 그때 차 몰고 다니면서 그거 방송을 듣고 막 이러면서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해갖고 그때부터 아주 스포트를 맞춰가지고 이재명이를 계속 내가 추적을 했는데 아니 이런 사람 나 엄청 야 이거 완전히 그때 당시 형이 뭐냐면 형수 역선 문제가 나와가지고 와 그때 막 거부감독이 엄청 반박심하고 악마화 했죠 그때 이재명한테 태국 탭인데 이 사람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내 이런 생각 그때부터 내 이재명을 아주 아,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내가 정치판을 이렇게 보면서 와 지금 이런 사람이 있네 네, 맞아요 내가 진짜 난 모르고 억수로 지지했는데 나는 문재인 무죄 그때도 욕했어요 제 새끼 나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이다 나 그랬거든요 자 오늘 기자회견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입당한 우리 시민 당원들에게 우리 민주당을 소개하고 해결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수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지역에 지역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국회의원, 국민의원장의 사연과 인사 말씀을 좀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박정민 전 청와대 의정비서관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이 코로나 동남풍 당선위원과 서울 부산시장위원장님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 잘못한 한국에서 전쟁당이 생겼다. 전쟁이나 그리고 전판에 남북 부의원으로 발동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우리 윤석열 하는 건가 완전 미친 놈 같아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뛰는 네. 오 전혀 신입다운 가치가 없습니다. 많이 해보시겠습니다. 예. 대신에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예. 저기 밖에까지 좀 들리게. 자, 마지막으로 최후, 예, 마지막 한 번 더, 예, 연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자, 한 번 더! 다시 뛰는!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